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은 떨쳐 일어나라.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장성을 쌓아올리자. 중화민족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모두 떨쳐 일어나 최후의 사자후를 외치자. 모두 하나로 뭉쳐 적의 포화를 뚫고 나아가자는 중국과입니다. 노랫말이 모두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계속된 홍콩 자유인들의 저항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중국은 홍콩 구간법 초안과 함께 국가를 편곡하거나 개사하면 5만 홍콩 달러 내지 3년형에 처한다는 국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은 떨쳐 일어나라는 문구는 중국 공산당도 요즘엔 내심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가사지만 반정부 목적에 사용될 경우 곧바로 인터넷에서 삭제됩니다. 중화권 네티즌들은 중공의 폭압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국가를 종종 이용합니다.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은 떨쳐 일어나라는 중국 국가를 사용한 영상입니다. 화면은 2019년 12월 광동성 마오밍에서 발생한 시위입니다. 홍콩의 자유화 운동을 분단 시대혁명, 광복 마오밍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화장장을 건설한다고 하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적의 포화를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노랫말과 처절한 시위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중화권 네티즌들은 그동안 의용군 행진곡을 여러 차례 걸쳐 풍자해왔습니다. 미식판 국가로 불리는 이 곡은 개사곡 가운데 가장 라임이 잘 맞습니다. 떨쳐 일어나라. 굴을 먹고 싶지 않은 이들은 게마살로 우리의 새로운 아침을 요리하자. 모두들 와라. 우리 그릇에는 맛있는 고기 고명이 삶아지고 있다는 가사입니다. 시진핑이 고위 관료들을 이끌고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의 가락이 엉망입니다. 도열에 있는 왕후닝, 리짠수, 양제츠, 왕이, 류허 등의 표정이 한결같이 좋지 않습니다. 중공이 통과시킨 국가법에 따르면 국가를 이렇게 연좌하면 5만 홍콩 달러나 3년형의 엄벌에 처해집니다. 의용군 행진곡은 1935년 상하이 전통공사가 항일 영화 풍운 아녀를 제작할 때 주제가로 니얼이 작곡하고 텐한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런데 작사가 텐한은 문화대혁명 당시 탄압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홍콩에서 국가법 초안이 통과된 것은 2018년입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가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홍콩의 한 민주파 청년 정치인은 의용군 행진곡의 작사자 티엔하는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반혁명 분자로 몰려 감옥에서 구타당해 살해된 사실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보통의 중국인들은 티엔하의 이름은 알지만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공산당이 숨기려 하는 역사의 어두운 면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2019년 9월 홍콩에서 홍콩 대 이란의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홍콩의 자유시민들은 일제히 야유를 퍼붓고 글로리 투 홍콩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사실상 홍콩의 국가인 글로리 투 홍콩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2019년 탄생한 글로리 투 홍콩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홍콩 시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자유의 갈망을 알리는 이정표로 우뚝 섰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중국인들은 공산당에 맞서 홍콩을 끝까지 지키자는 결의를 곳곳에서 다졌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산에도 올라가 소련 붕괴 직전의 발틱 웨이를 벤치마킹한 홍콩 웨이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글로리 투 홍콩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글로리 투 홍콩은 해외에서
중국 국가를 부르며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샤오펀홍의 대항마로 활약했습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영국 런던에서도 광복 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흔들며 투쟁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영중 공동성명을 무시하고 압제를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런던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노란 헬멧에 노란 우산, 그리고 5대 서구 결의를 불가를 외치며 중공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념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피를 흘리며 전진하니 함성 소리가 메아리친다. 민주주의를 지켜 홍콩을 빛내자. 별이 떨어지는 절망스런 암흑이지만 자욱한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호각 소리. 자유를 위해 모두 나와 목소리를 내니 그 용기와 지혜는 영원하리라. 여명이 다가왔다. 홍콩 광복을 이룩하자. 남녀 모두 정의를 위한 시대혁명에 나서자. 민주와 자유를 간구하노니 만세 영원하리라는 노랫말은 타이베이 자유광장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2019년 11월의 일인데 홍콩과 타이완은 공동 운명체라는 호소에 깨어난 타이완인들은 대선에서 자유를 수호할 지도자로 차잉원 총통을 선택했습니다. 글로리 투 홍콩은 세계적으로 명곡이 됐습니다. 우산혁명 때도 홍콩을 방문했다는 스테파노라는 이태리 테너도 광동으로 된 글로리 홍콩을 따라 불러 홍콩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발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광동어 원곡을 따라 부르는 게 아주 이채롭게 비춰졌습니다. 홍콩을 떠나 타이완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코즈웨이 베이 서점주인 람 윈키 씨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구간법 통과로 멸절의 위기에 놓인 홍콩 걱정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송환법 이전에 불어난 책을 팔았다는 이유인지 중국에 납치당해 살해당할 뻔했던 람 윈키 씨는 최근 타이완의 코즈웨이베이 서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타이완 대선 전부터 공산 앞장에서 살지 않으려면 타이완인들이 제대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의 문화적 힘은 상당합니다. 감성을 자극해 투쟁의 대의를 알리는 데는 열 마디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미국에서 홍콩 민주인권법안이 통과됐을 때 홍콩의 자유시민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국가를 열창했습니다. 미국으로 상징되는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홍콩인들도 공유하니 도와달라는 애끓는 호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홍콩의 어린 소녀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인데 음악교사가 글로리 투 홍콩을 가르쳐줬다가 해고를 당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중국 국가와 공산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의 탄압이 벌써 중학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탄압이 두렵지 않다면서 당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의 홍수 재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이저우 롱탕 저수지가 붕괴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토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목격자는 그저 놀란 듯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있습니다. 재난급의 사태지만 현지 주민들은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전국에 148개 하천이 위험수위라고만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개중에는 자가용을 타고 높은 지대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해 지역 주민들의 위챗 영상이 가장 정확한 소식입니다. 롱탕 저수지와 발전용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주민들이 높은 지대로 정수 없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9.11 란텐향에서도 당국이 제때 홍수를 경고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홍수가 발생해 관이 떠내려가고 영안실이 초토화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제단과 제기, 의자까지 모두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이 같은 재난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중국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런 와중에도 시진핑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미국의 극좌파들이 저지른 폭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